저는 내 관련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공급되는 유류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주유소에 비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셀프 주유소를 찾는 운전자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전국의 셀프 주유소는 5,272개소로 전체 44.4%로 거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제는 누구나 셀프 주유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셀프 주유소를 이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그럼 한 가지씩 알아볼까? 첫 번째, 자동차의 무게가 줄어들면 연비 향상은 물론이고 엔진 부하가 줄어서 가속력과 제동력이 향상이 되겠지. 그래서 한때는 연료를 넣을 때 무게 증가를 고려해 주유량을 절반 혹은 70% 정도만 넣는 걸 권장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승용차 기준으로 무게가 100kg 늘어나면 약 3%의 연료를 더 소모한다고 하는데, 50L 연료탱크 기준으로 100%와 70% 주유는 15L의 차이로 무게는 약 11kg 차이라서 0.3%의 효율 정도로 연료 소모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트렁크나 차량의 곳곳에 방치한 잡단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두 번째, 요즘처럼 날이 더울 때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처럼 낮은 기온에서 주유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가솔린의 부피는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0.1%씩 팽창하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인 날씨에는 약 1% 정도 더 주유를 할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인 거야. 하지만 업계에서는 유류탱크가 지하에 묻혀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서 그 차이가 미미할 거라는 거야. 세 번째, 주유 속도를 3단 고속으로 주유를 하게 되면 거품과 유증기가 발생해 기름이 덜 들어가게 되고, 일단 저속으로 천천히 주유를 해야 더 많은 기름을 넣을 수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정답부터 말하면 고속과 저속의 주유 차이는 없다는 거야. 주유기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5개 업체에서는 처음부터 최고 속도에서 최고 유량이 나오도록 설계를 하고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제작을 하고 있고, 또 한국 석유 관련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고 또 주기적으로 정량 검사를 하기 때문에 긴 시간을 소비해가면서 저속으로 주유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주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들은 얘기인데, 가득 주유를 선택하면 보증금 명목으로 15만 원이 선결제가 되고, 주유가 끝난 후 실제 주유 금액이 다시 결제된 후에 선결제 금액이 취소가 되는 시스템인데, 왜 보증금을 내야 하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경찰을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야. 단 신용카드 한도가 초과가 되거나 체크카드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라면 결제 취소 단계가 진행이 되지 않게 되고,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가득 주유를 하게 된다면 결제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고, 오류가 확인되면 현장에서 바로 처리를 해야 하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유류비를 아끼는 방법의 시작은 주유 습관을 고치는 것부터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불필요한 공회전, 급출발과 급가속, 급제동 등 운전 습관을 바꾸는 것도 유류비를 아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